선거운동 기간 동안 거리에서 선거 로고송 많이 들리죠. 아는 노래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게 될 텐데 백브리핑 최종혁 기자가 로고송에 담긴 정치학을 짚어봤습니다. 요즘 길 가다 보면 여기서도 힘차게 달려라 기후 1번 전용기 또 저기서도 힘차게 가보자 기후 2번 이승환 전주만 들어도 가슴 벅차오르는 이 노래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선거 로고송입니다. 대체 이 노래 왜 인기 있는 걸까요?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준혁입니다. 선거 로고송은 우리나라 특유의 유세 문화인데요. 총선에선 잘 만든 로고송 하나가 의원 한 명 더 당선시킨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. 곽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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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 1번 종로 1군 곽상원 전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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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호 2번 찍어줘요 전희경 2번 이름과 기호가 잘 들려야 합니다. 찐찐찐찐찐이야 트로트는 단골 장르인데요. 로고송 제작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. 간결한 멜로디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따라 부르기 쉽고 가사 내용도 대부분 희망적이고 그런데 요즘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. 무슨 당기 오면 나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그냥 그대로 곤드레 만드레 여러분의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잘 만든 로고송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.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에 딱 발을 멈출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힘이 있는 그런 목소리가 좋은 것 같고요. 번호나 기호 이런 게 입에 착 붙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에도 차별화를 위해 후보가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거나 여러분 힘내세요! 찐찐찐찐찐이야 붕어빵 같은 아들이 응원하기도 합니다. 사랑하는 아버지 끝까지 힘내서 달리십시오. 아들이 응원합니다. 함께 손을 잡고서 달려나가 특히 이 곡은 올해 손에 꼽히는 로고송이죠. 애니메이션 OST로 최근 싱어게인3를 통해 다시 인기를 끌면서 총선 최애 곡이 된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장르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. 투표는 어른들이 하는데 웬 동요? 저도 이제 쌍둥이 아빠로서 아기가 이렇게 길에서 멈추면 그 방법이 없거든요. 애들이 춤춰버리면. 대중의 자연스레 노출되는 만큼 무명 가수에겐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. 한 실력파 유튜버는 1, 2번 모두 참여했습니다. 기호 1번 이현주는 보기엔 그냥 강한 여전사지만 저의 고향 순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. 김영석 2번 이때 모든 노래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원작자 동의를 받고 저작권협회에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요. 대통령 선거는 200만 원, 국회의원 선거는 50만 원. 가사 바꾸고 편곡하려면 작사, 작곡가에게도 저작 인격권료라는 걸 지불해야 합니다. 그런데 요즘 누가 로고송 나오는 데 가서 연설 들어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. 다만 음악은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. 일단 신납니다. 이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라면 로고송은 유희 본능을 깨우는 요소라고 할까요? 후보를 지지하든 안 하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 부른 적 있을 겁니다. 소음 공예라는 지적도 있지만 가사에 담은 공약 잘 지켜준다면 우리만의 즐거운 선거 문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?